네. 아, 당일 철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오늘 최진철 어떻습니까? 예? 지코 형님이 대답했습니다. 어? 오늘 좋은데? 그 카톡을 좀 오후 4시에 일어나서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6시간 만에 이 컨셉을 짰어야 됐습니다. 첫 번째 참여자, 돌아온 싱글, 돌아온 또 아프리카의 대통령, 그리고 제가 또 결혼을 보내놨는데 다시 돌아온 우리 최지철의 막내 우리 초코와 철구 씨를 모시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셨네요. 12kg가 빠졌습니다. 예. 예, 예. 예, 오늘 두 번째 또 참가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 카지노의 두 번째 참가자, 커맨더 지코 지맨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오늘 좀 늦었습니다. 등장부터 느릿느릿한 게 역시 지북이다. 네, 지맨. 분명히 9시까지 오기로 하셨잖아요. 아, 근데 갑자기 너 어디 갔어? 손님이 와갖고 손님이. 아, 근데 철구 씨께서 오늘 네. 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커맨더 지코 형님에게 좀 속상한 게 있다. 할 말은 좀 하겠다라고. 예. 도대체 이혼은 언제 하세요? 아, 저도 이게 아, 그러니까 참 부러워요. 예? 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해주고 이제 이러는지. 우리 적구 씨는 진짜 시청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BJ인 게 한 달에 하는 분 아닙니까? 저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는 이혼한다고요. 예. 그래서 바로 해드렸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방송에서만 자꾸 형님은 왜 이혼한다만다. 이거 진짜 이혼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별거 한 잔 2년째 돼요. 아, 죄송하지만 네? 결혼 생활이 네. 몇 년이죠? 결혼 생활이 재윤이가 한 5살이니까 예. 한 7년 정도 되지 않아요? 아, 7년 중에 2년. 실례지만 네. 결혼 기념일 이런 것 좀 외우십니까? 결혼식을 들어간 적이 없는데. 자, 오늘 어쨌든 아프리카지노 토크인데 제가 최지철 이거 준비하면서 역대급으로 가장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아프리카에서 괜히 말 잘못하면 요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레카에서 끌어가고 방송 뭐 이간질되고 맞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토크 괜찮을까요, 지코님? 이제 예. 어떻게 보면은 예. 뭐 남을 사람 남은 거죠. 그 누구도 이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다. 예. 아, 남을 사람이 남은 거다. 철구 씨 안 그렇습니까? 아,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할 말은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TV가 무슨 TV겠습니까? 자기 소신 발언 말하고 개인적인 생각 말하고 개인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예.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난 솔직히 뭐든지 다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주제든. 어떤 주제든 다 말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은퇴입니다. 자, 은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장례식 염하는 방송까지도 네. 저는 이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예 그냥 제 아니 뭐 그렇게 뭐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네. 그냥 제 눈 감는 날 이제 네. 은퇴하는 거죠. 아, 본인의 네. 염하는 방송까지도 나는 할 거다, 허락할 거다. 그렇죠. 그러면 정우영님 네. 혹시 손이 뒤지실 때 육개장 먹방 가능합니까? 그런 거다. 예, 엄청. 아, 저는 감사합니다. 이제 되게 네네. 좀 즐겁게. 네. 네, 좀 그렇게. 아, 내 장례식장엔 BJ들이 와서 방송을 켜도 된다. 아, 크게 해야 돼. 그런 방송이시네요. 약간의 뭐 조리 돌림 이런 것도 그냥 드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죠. 고인이 되는 순간까지도. 이야, 이거 미쳤는데요? 필사즉생의 각오로 방송하는 프로방송인 박광우 씨. 만약에 나라에서 법으로 허락이 된다면 네. 고의적으로 허락이 된다면 난 이런 방송도 솔직히 하고 싶다. 두 분 다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예전부터 네. 원래 꿈이 네. AV 배우였어요. 갑자기 장래희망 고백하는 박광우 씨. 아니, 걷다가 이제 가끔 이제 보면은 그냥 이제 좀 남자들 보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제 게 더 재밌어요. 아하. 예? 자, 다음 주제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중요한 주제가 많네. 예. 이혼입니다. 예. 저도 쓰레기인가 봅니다. 왜요?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서 한 1, 2주까지는 정말 울고 아, 계속 이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생각도 잠도 안 오고 우울증을 겪었는데 방송하고 이때 또 옆에 여캠들을 보니까 또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더라고요. 나도 할 수 없는 수컷인가 보다.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여자를 만나면 또 가정을 이룰 거예요. 아, 재혼을 하겠다. 난 재혼을 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신혼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디션도 보나요, 혹시 이렇게? 네? 재혼, 뭐, 재혼.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새엄마 이제 오디션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결혼의 예. 듀오, 뭐, 이런 방송으로. 네, 네. 예. 이제는 예, 예. 그냥 안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아, 이제는. 예? 아. 근데 저거는 사람마다 다른 게, 예. 이게 좀 전형적인 좀 쓰레기 남자이잖아요. 전형적인 쓰레기. 왜냐면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사랑받고, 그 다음에 뭔가 가정을 이루려고 어떻게 만남도 어떻게 보면 약간 깊은 관계의 만남을 또 원하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이 양반 같으면 지가 즐길 거 다 즐기고 이제 약간 여자를 버린다는 느낌?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한 느낌. 아, 표현은 제대로 하셔야죠. 예, 예, 예. 버리는 거보다는 예. 탕치기죠. 네? 탕치기가 맞는 거고.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초콜릿님 예, 예. 보면서 예. 새삼 대단하고 느낍니다. 예, 예. 왜냐면 이거 이 발언을 감수뜨겠다 생각해보세요. 아~ 탕치기란 말은 그럼 난리 났습니다. 선 넘치지 말아서.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다 킥이 빠개잖아요. 아~ 이게 정말 어떤 BJ가 발언을 하는 이게 그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니 왜냐면 말이죠. 특정 BJ가 이제 우리나라 축구 선수를 약간 욕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죠, 논란이 그렇죠. 되기도 하고 예. 사과를 하는데 한국영 선수를 대놓고 개X이라고 네. 했는데 이걸 댓글이 반응이 뭐냐면 이건 한국영도 웃었다. 한국영이 미친 새끼. 와 그냥 완전 그냥 동네 X냐고 저기 축구지. 야 미친 새끼 저거를 왜 저렇게 밋밋하게 걷어내. 야, 저 새끼 또 한국형이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네 좀 약간 네. 제 팬들 보고 납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고가 터지고 내가 좀 약간 그렇게 하면은 더 풍을 쌓아요. 잘했다. 역시. 유튜브입니다. 네. 자, 철구씨. 군대 전역하자마자 철튜브가 개떡상을 하다가, 일련의 사건들을 위해서 지금 구독 취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철구씨가 생각하는 철구씨의 유튜브의 미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근데, 예. 차라리 저는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 진짜로요. 제가 만약에 유튜브가 예. 계속 잘 커고 성장했다 그러면, 제가 나도 모르게 십선비가 되면서, 아프리카 TV가 인기가 없어졌을 겁니다. 아하. 예. 그렇죠. 원래 제 네임밸류나 이렇게 됐으면은 한 100만은 갔어야 됩니다. 네? 네.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100만이나? 이때까지 좀 약간의 편집자 운이 없지 않았나? 저도 그렇습니다. 편집자 네. 운이다? 네. 아, 유튜브는 편집자가 다 하는 거다, 사실. 편집자가 정말 중요하죠. 네. 지금 편집자는 좀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예. 이제 뭐 염코라고 예, 한 명 좀 그저께 새로 영입하긴 했는데 네. 아침 일단 반응은 아주 좋아요. 반응이 아무래도 좋다. 아무래도 이제 예. 이 친구가 이제 봤을 때 제가 원래 한 3년 정도 14만 락이 걸렸었어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조금 이제 몇만씩 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좀 놀고 있고 예상하자면은 그냥 이대로 가면은 네. 이제 올해 안으로는 그래도 한 30만은 찍지 않을까. 지랄려 엄병을 하고 있는 박광우 씨. 네. 저는 근데 예. 지코현이 유튜버를 이제 굉장히 많이 봐요. 네. 그러니까 GT라든지 뭐라든지 그게 다 여상들 보면 거의 다 쌍욕이에요. 정말 내가 볼 때는 그게 다 100만, 200만 남이 올렸는데 100만, 200만. 아, 많죠, 많죠.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내가 볼 때는 와, 대한민국 사회에 저런 쓰레기가 다 있구나. 와, 정말 저런 인간 말종도 다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봐요, 내가 볼 때. 그렇죠. 네. 지코님이 희대의 명언을 했죠. 나의 경쟁 상대는 너네가 아니다. 나의 경쟁 상대는 그마 엘린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네, 역행이 있죠. 네. 지금도 제가 알기로 지금 7월 10일밖에 안 됐지만 별풍선 지금 몇 개 정도 받으셨죠? 거지만 50? 한 70만 개 70만 개. 아, 이번 달 좀 페이스가 좀 늦어요. 어? 70만 네. 개인데 늦어요? 네, 늦어요. 벌써 한 10일이면은 100만 개는 돌파하고. 저번 6월 달에 200만 개를 넘겼어요? 250만 개? 생긴 건 거란족장 같아 보여도 박광우 씨는 아프리카 남캠 1등이다. 철군이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별풍을 많이 받는지. 저번 낙견이들이 예. 약간 어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어둠의 경로로 예. 수익이. 아니,
항상 뭐 네. 새벽인데도 잠깐 네. 일 보고 오겠습니다. 네, 새벽에 뭐 뭔 일들을 하는지. 예. 네. 그러다가 예. 아니 좀 열혈들 중에 예.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요? 예. 어, 어디 시국에? 예, 뭐 중국 있는 사람도 있고 예. 뭐 캐나다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저기 동남아 쪽 예. 어, 있는 사람들도 많고. 예. 오, 예. 독특합니다. 다음은요. 아, 이거 좀 센데요. 요거 만약에 토크 못 받는다. 예. 그냥 넘어가셔도 인정하겠습니다. 예. 자숙입니다. 모든 이제 비하의 원조가 저고, 어? 저로 인해서 그렇죠. 뭔가 이제 아프리카 뭐 정지 기준이 좀 많이 생기고. 그렇죠. 아. 직호법이 많이 생겼죠. 예,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1바다로 예. 뭔가 좀 벌을 세게 받았어요. 아, 좀 보유, 예, 예. 그렇죠. 선예였죠, 선예. 예. 예. 아. 살다 많은 비하를 봤지만 그런 비하는 또 굉장히 또 처음 봤던 거라 예. 아프리카 아, 측에서도 이걸 어떻게 제재해야 되나 맞아요 예. 그런 예. 일이 있었는데 다시는 뭐 그런 어 이제는 하면 뭐. 안 되죠 예. 안 하고 있고 네.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요 정도 저희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40분이었는데 채팅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최지철에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예, 좀 더 올려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애를 한 다음에 네. 이제 연지를 제외하고 나는 이런 여자랑 좀 만나고 싶다 예. 이제는 난 솔직히 나에 대한 직업을 좀 이해해주고 약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내조를 좀 잘하는 약간 누나를 좀 만나고 오히려 싶다. 누나를 만나고 싶다. 예, 한 번도 제가 누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누나 우리 나이가 들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내조를 잘하지 않습니까? 아직 정신 못 차렸네요. 예. 뭐, 네? 예. 내가 봤어. 아니 지금 철구 씨가 몇 살이죠? 33살이에요. 33이시죠. 그게 이제 조금만 이제 좀 나이를 좀 먹고 이제 이러고 하면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아. 아니 만약에 이제 철구 씨가 마흔이에요. 근데 이제 와이프는 이제 마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넷 다섯. 잠시만요. 예. 한 번만 더 생각하셨습니다. 파는데 와도 좀 살아. 그러니까 나도 원래 좀 새롭게 이렇게 있으려고 했는데.